렌즈 W221 안드로이드 모니터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거 차는 뭐 매번 많이 설명했죠? 양쪽에 볼트, 가운데 송풍구 빼면 볼트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다 핀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볼트, 이거 탈거하고 나면 모니터 좌우에 볼트 빼면 다 빠지고, 여기도 밑에 커버 빼고 볼트 4개, 그 다음에 오디오 볼트 4개 빠지면 오디오도 빠집니다. 지금부터 둘둘 하나 안드로이드 모니터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벤츠 W221 안드로이드 모니터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모니터 기본 테스트 끝났고 여기 이제 덮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센터패시아 먼저 덮으면 여기 이 마감재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죠. 이렇게 막 들어가면서 기스가 나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어느 정도 가조립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앞부분을 조립해야 기스가 들랍니다. 이런 거는 알아두시면 편하겠죠? 이렇게 돌돌 하나 전용 와이드 모니터예요. 꼭 그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 구매하시는 분들은 뭐 저희 쪽에 좌표를 한번 넣어주세요. 차량 연식하고 모델, 뭐 오디오나 모니터 사진을 주시면 저희가 그나마 좀 공장 구분도 되고 제품이 맞는지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알티마 고객님이 물건을 사오셨는데 전혀 다른 물건을 사오셔서 작업을 못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품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이왕이면 좀 쇼핑몰에서의 그 가격 할인 혜택을 받고 싶다, 그런데 제품은 좀 정확하게 구매하고 싶다 그러시면 제가 상담도 도와드리고, 뭐 말씀드렸듯이 제가 다른 매장과 좀 틀린 점은 제가 직접 중국에 간다는 거죠. 공장 미팅을 다 하고 물건을 수입원 통해서 국내로 또 구매 대행해서 관리도 해드리니까요. 이제 원하시는 방법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 이제 W221 S클래스 안드로이드 모니터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마무리 후 나가서 마지막 세팅 해보겠습니다. W221 안드로이드 모니터 시공 후 이제 외부에 나와서 테스트 세팅 뭐 여러가지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노시건을 뜨죠. 후방 카메라인데 당황하지 마시고요. 여기 순정 보이잖아요. 세팅을 하면 됩니다. 이 모델은 중국 내 제일 큰 공장이에요. 앱 들어오면 여기 차량 정보 있어요. 여기 제너럴 들어와서 맞추면 됩니다. 여기 와서 제너럴 눌러서 카타입에 대해서 오리지널 선택하시면, 여기 또 게인도 있으니까 조절하시고요. 다시 넣어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후방 카메라가 작동이 되죠. 이러면 연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이제 똑같이 와이파이 연결하고 누군가 주는 걸 받는 거죠. 껐다 키면, 예, 캡티롱이 보이네요. 비밀번호는, 네, 잠깐 가리고, 네, 그래서 연결하면 안쪽에 위에 상단에 부채 모양이 생겨요. 연결이 된 겁니다. 이 방에서는 딴 거는 뭐 만질 건 없고, 여기 시간, 매번 말씀드리지만 중국 시간이면 시간대 자동 설정 비활성화하고 표준 시간대에서 지역 대한민국, 대만 밑에 있어요. 대한민국으로 맞추시면 시간이 세팅이 돼요. 나머지는 이제 키보드 세팅하고, 그 다음에 맵 어떤 거 쓸 건지, 오늘 고객님은 카카오 앱이 쓰신다 그랬으니까 내비게이션에서 카카오 앱이 깐 다음에 링크 걸고, 여기서도 이제 볼륨은 좀 올려놓으세요. 이거 올려놓고, 여기 보면 음량 조절 있죠. 볼륨도 아니면 어플에서 따로 조절이 가능하니까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여기 있네요. 구글 플레이스토어 로그인
이렇게 해서 필요한 정보를 깔면 돼요. 이건 둘둘 하나 전용 모델이에요. 깔끔하죠? 그 간혹 여기 버튼 있는 거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가볼게요. 순정 시스템. 예, 자동차죠. 총 주행 거리, 시계. 얘는 전기형이라 스포츠 없는 모델이에요. 그럼 여기 상단을 길게 눌러요. 한 7초? 누르나요? 보이세요? 바뀌었죠? ESP 있는 걸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잘 되죠? 이렇게 해서 편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작업이 됐고, 이제 세팅만 하고 출고를 하면 모든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은평구 핫플레이스 캡틴 코.